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남원시 공무원들과 시의원들이 술자리를 가진 뒤 공무원 한 명이 술값을 모두 계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즉 김영란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진형 기자입니다. 지난 5일 남원시 공무원과 남원시 의원 등 20여 명이 저녁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예비심사가 끝난 뒤 함께한 자리였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 자료 준비하고 이런 노고가 있었다고 마무리 끝나는 자리에서 식사하는 자리였습니다. 식사가 마무리된 뒤 남원시 의원 4명과 공무원 7명 등 11명이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문제는 술값 15만 원을 참석한 공무원 가운데 한 명이 모두 냈다는 점입니다. 선출직 공직자인 시 의원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로 직무와 관련해 군품 등을 받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술자리에 참석한 시의원 4명 가운데 3명이 각각 5만 원씩 15만 원을 모아 뒤늦게 술값을 계산한 공무원에게 전달했습니다. 술값은 당시에는 뭐 과장이 계산을 했고요. 의원들이 공동부담 이렇게 하는 걸로 사후 정리를 해줬습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들 시 의원이 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의회 의원과 집행부가 같이 한 팀이 돼서 밥도 먹고 술도 마시는 것은 엄연한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당은 이들이 사퇴하고 사법당국이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발전소의 신축을 반대하는 시민대책위가 출범했습니다. 이들은 발전소 신축 반대와 함께 전주시의 대기배출시설 총량관리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전북의 37개 시민단체와 주민들로 구성된 전주시 고형 폐기물 소각장 백지화 시민대책위가 구성됐습니다. 대책위는 첫 기자회견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전주에서 폐타이어 등을 태우는 고형 폐기물 발전소 신축이 추진돼 시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들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없이 업체가 발전시설 공사를 진행한 건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주시의 발전소 공사 중지 명령에 맞서 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만큼 법원에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주시 고형 폐기물 연료 소각장 발전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 부결과 원사 회복 명령은 이행되어야 한다. 전주시가 대기 배출시설에 총량 관리제를 도입해 유해한 대기 오염을 크게 줄이라는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전주시는 환경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대기 배출시설의 총량 관리 도입 및 유해 대기 오염 물질 비산 배출 시설 저감 대책도 확대해야 한다. 대책위는 고형 폐기물 발전소의 백지화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펼치고 전국 시민단체와 함께 관련 법안의 개선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남원 출신의 전모 씨는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폭발물을 설치한 혐의로 현지에서 수감 중인데요. 전 씨가 일본 교도소에서 폭행 등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2년 전 일본 야스쿠니 신사 화장실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한 혐의로 현지에서 수감 중인 전모 씨. 안 아픈데. 전 씨 어머니는 지난 4일 아들을 다시 만난 뒤 큰 충격을 받았다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전 씨가 작업량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교도관들에게 수시로 폭행당하고 오른팔이 비틀려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혼자 있는 징벌방에 교도관이 20cm 크기의 진해를 던져 물리기도 했지만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등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호소했습니다. 팔을 안 올리고 있었으면 엄마 나 그 진해가 어디 물었을까요? 그런데 그 깜깜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사람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이 같은 일들을 일본 정부와 주일 대서관에 알렸지만 제대로 조치가 이루어진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부 일본
전 씨 어머니는 더 큰 피해가 생기기 전에 한국에 이감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 교도소 측은 우리나라 외교부를 통해 인권침해 의혹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씨 이감에 대해 법무부는 노력하고 있지만 최종 결정은 일본에 달려 있다며 원칙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저희가 심사를 해서 이제 승인을 했다. 저도 일본에서 이제 같이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 씨에 대한 이감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권침해 주장까지 나오면서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새만금 공사를 외지업체가 싹쓸이하면서 지역기업들은 들러리만 선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지난 7월 지역기업 우대 기준이 마련된 뒤 처음으로 지역기업을 배려하는 협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새만금 내부를 남북으로 잇는 도로공사가 곧 시작됩니다. 1단계 공사비만 5,440억 원에 이릅니다. 이 공사를 맡은 대기업 두 곳이 하도급 공사 등에서 지역 건설업체의 일감을 최대한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지난 7월 새만금 사업 지역기업 우대 기준이 마련된 뒤로 첫 사례입니다.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정들을 발굴을 해가지고 그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이 좀 상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방에서 외지업체의 독식을 지켜봤던 지역기업들은 기대감이 큽니다. 그동안 새만금 공사에서 지역기업들의 참여율은 10%대에 그쳤습니다. 실질적으로 10%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 50% 이상은 해야 한다. 저희 지역업체들이. 그래서 또 지역의 어떤 그 협력과 활성화가 적극적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도 새만금 개발 과정에서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 공사가 줄줄이 이어지는 만큼 지역기업 참여를 늘릴 대책이 필요합니다. 당장 1조 2천억 원대의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 공사는 지역기업 우대 기준이 적용되는 새만금 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지역기업의 참여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 공사 과정에서 최대한 전북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에다가 저희가 협조 공문을 보내는 등 적극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수십 년 동안 해마다 예산 확보에 목을 메고 있는 새만금 사업. 애써 확보한 예산이 지역의 몫으로 되돌아오는 구조를 만드는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2018학년도 수능시험 성적이 개인별로 통보됐습니다. 결과가 나온 만큼 수험생들은 정시 지원 전략을 짜는 일이 중요해졌는데요. 예상보다 변별력이 떨어져 진학 상담의 혼선과 치열한 눈치 작전도 예상됩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수능 성적표를 받아든 수험생들의 얼굴엔 희비가 엇갈립니다. 불수능일 거라는 가채점 결과와 달리 성적표 분석 결과 올해 수능은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됐습니다. 수학 가형을 제외하고 표준 점수 최고점, 그러니까 만점 기준이 모두 낮아졌습니다. 올해 처음 절대평가로 치러진 영어는 1등급 비율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은 10%로 집계됐습니다. 예상보다 변별력이 낮아지면서 진학 상담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특히 중상위권은 등급 컷의 등락이 심해 지원할 대학과 학과의 영역별 반영 비율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각 대학에서 반영하는 그러한 경향을 잘 살펴보고 수능 100%인가 아니면은 수능에다가 학생부 교과를 반영하는 대학인가라는 걸 잘 살핀 뒤에 나름대로 입시 전략을 짜는 게 좋습니다. 막판까지 치열한 눈치 작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북교육청도 다양한 정시 진학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23일에는 정시 지원 전략 입시 설명회를 전주대 JJ 아트홀에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또 26일부터 내년도 1월 5일까지는 대면 진학 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 대학들은 전체 모집 인원의 25%가량을 정시로 선발하며 대부분의 대학이 수능 성적만 반영합니다. 2018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은 내년 1월 6일부터 사흘간 진행되며 수험생들은 가나다 각 군별로 한 번씩 모두 세 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남원의 한옥체험관인 남원 예촌이 2017 한국 관광의 별로 선정됐습니다.
임실군이 옷을 활용한 산업을 추진하기 위해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시군 소식 주혜인 기자입니다. 남원의 한옥체험관 남원예촌이 한국관광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문을 연 지 1년 반 만에 2017 한국관광예별로 선정됐습니다. 한국관광예별은 한국관광발전에 기여한 각 분야의 최고 브랜드를 선정하는 제도로 국내 관광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갖는 상입니다. 이걸 기점으로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편하게 쉬고 또 남원을 더 찾아오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계속될 것입니다. 임실군이 옷산업을 추진하기 위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연구원과 농민 등 60여 명이 참석해 옷을 활용한 건강기능성 식품을 개발하고 국내 최대 옷 재배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옷 발효식품 가치 창조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임실군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순창군이 개발한 된장 돈가스 소스가 지역 음식점에 기술이 이전돼 소비자들과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된장 돈가스 소스는 지난 9월 열린 가정식 발효 소스 발굴 및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소스로 순창군은 이번 기회를 계기로 전통 장르의 대중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V 뉴스 주혜인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예결위는 내년도 전라북도 예산은 6조 4,079억 원, 전북교육청 예산은 3조 3,055억 원으로 조정 의결했습니다. 최명일 예결위원장은 전라북도의 경우 새만금 페스티벌 등 잼버리 민간 경상보조 4개 사업을 비롯해 당초 안에서 42건에 59억 원을 삭감했으며 고교 무상급식 도비 지원액은 2019년에는 상향하도록 의견을 달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북교육청 예산은 교육장 해외연수비 8천만 원 등 15건 102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도의회 예결위가 의결한 예산안은 내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발전소 소재지 중심으로 돼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지방세 납부 기준을 방사능 누출 시 피해 지역 범위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회 장명식 의원 등은 영광원전의 위험은 행정구역을 가리지 않고 운영 중 피해 역시 고창 주민이 더 큰데도 전남과 영광이 지난 10년간 3,300억 원의 지역자원 시설세를 거둔 것과 달리 전북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원전이 내는 지역자원 시설세는 행정구역이 아닌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주민 5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익산시가 농축산업체인 골든코리아와 나노플렉스, 대라유통과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120억 원의 투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골든코리아와 대라유통은 제4산업단지에 2만 제곱미터를 분양받아 닭고기와 달걀 가공시설을 지을 예정입니다. 나노플렉스는 제3산업단지에 농약과 비료 등을 생산하는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올해 군산 앞바다에서 국내 선박의 불법 조업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9월 군산시 횡경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구역을 위반하고 멸치를 잡던 충남어선 9.7톤급 자망어선 성진호 등 11척을 검거하는 등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수산자원관리법 등을 위반한 국내 선박 280척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95척에 비해 43%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난 9월 JTB 전주방송의 고형 폐기물 발전소 연속 보도가 전북 민주언론상 본상에 선정됐습니다. 전북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JTB의 이번 보도가 전주시의 행정적인 문제를 짚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을 이끌어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문제점과 제도 보완책을 포괄적으로 보도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문제와 환경관리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매우 춥겠습니다. 현재 무주와 진안, 장수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후에는 동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한파주의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1도 등 영하 1도에서 영상 1도의 분포로 어제보다는 2, 3도가량 높겠지만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3도까지 떨어지는 등 당분간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제이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